이 작업은 그 예전에 제가 이 강의 그 외국 사람들 거 우리나라의 장승을 이용해서 작업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. 에밀 놀데라고. 그분이 그 에밀 놀데 그 작업을 했길래 내가 우리 또난 한국 사람이잖아요. 한국 사람은 또 우리 장승에 대해서 기억이 있고. 그러니까 장승을 내가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스타일의 작업을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야, 그거 재밌다. 더 하자,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백치를 한 다음에 흘러내리게 한 거죠. 그래갖고 거기다가 좀그 어떤 이 장승의 형태를 좀 약간 해학적으로 하긴 했는데 좀 무스꽝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제가 식탁 시리즈에 가끔씩 나오는 이 솥뼈 같은 거 이런 게좀 누워 있고 그래서 이그이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런 걸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뉴멘트 시리즈 중에서도 이 작업들은 좀 강해요. 이런 아직 발표를 못 했습니다. 이거는 유아 시리즈는 언젠가 할 때가 있겠죠. 뭐한 70점 정도 모이면 하려고 그래요. 그 물감 그 물캐 해가지고 막 뿌리면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또 이런 거는 호불호가가 있어가지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그 2016년 17년에 이제 어필이형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나타나다 뭐 그런 뜻인데 그걸 한지 작업을 해서 전시회를 했었거든요. 그 정확하게 발음이 어떻게 되나? 어피어링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뭐그 영어 발음이 불어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도 제가 이제 좀그 자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었어요. 처음에 이제 작업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그 제가 바탕색을 이렇게 칠하는 과정이거든요. 바탕색을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. 이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 나이프로 이제 긁어 가지고 어떤 이제 마테르를 내고 하는 방법인데 뭐이 방법은 뭐 흔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뭐 과감하게 막그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가령 이제 이런 작업을 막할때뭐 쫄깃거리잖아요. 그럼 망하는 거예요. 뭐 물론 천천히 하는 스타일로 하면은 뭐 그거를 또 뭐라 그럴 사람은 없지만 제 경우에는 이제 쫄깃거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엄청 노력을 한 거거든요. 뭐 영어 제목은 뭐 거의 그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넣었었는데 이 작업은 좀 약간 좀 멋을 내 가지고 호불호가가 있죠. 왜 작품에다 멋 부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뭐 근데 뭐또제 멋에 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낙서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그한 사조가 또 있죠. 그 앤디 워홀이나 그 당시에 바스키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그이 미술과 문학을 만나면 그 다음 카페 그거 할때 약간 시하고 뭐이이 그림하고 만나면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한번 해본 작업들이거든요.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그제 작업의 틀에 잘 맞아서 계속 지금 쓰고 있거든요.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뭐 제가 계속 만지고 있는 작업인데요. 그 이렇게 좀 번짐 효과를 이용해서 하는 그 작업인데 이거는 유화거든요. 그러니까 유화는 또뭐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얇게 펴서 하는 작업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저는 다양하게 하니까 뭐 재밌죠. 근데 뭐 저를 또 오해하시는 분은 너무 또 많이 바꾼다, 스타일을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.
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화가인데요, 뭐. 그러니까 좋은 작가의 기준은 없어요.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, 진짜. 좋은 작가의 기준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만드는 거고, 그거를 공감대를 많이 받느냐,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. 그건 뭐냐면, 그 공감대를 다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림이 다 평준화가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좋은 작가의 기준은 없다가 제 결론이고요. 아주 잘 나가는 작가의 기준은 있더라고요, 사실은. 그렇게 되기는 진짜 더 어렵죠. 왜냐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. 하지만 좋은 작가라는 거는 얼마든지 그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. 그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. 그런 데야,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건데.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요 순간들이 저한테는 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것도 고통이 따라요. 왜냐면 이 마냥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.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. 결혼을 했으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. 이랬을 때그 속으로 생각하는 끝없는, 아, 그러면 잘 나가는 작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죠. 그러니까 기준은 다른 거예요. 하지만 그잘 나가는 작가에 맞춰가지고, 잘 나가면 다행이죠, 그나마. 근데 잘 나가지도 못하고, 만약에 잘안 되는 작가가 된 거야. 그러면 그 고통은 또 어떡할 거예요? 그 시간은 또 어떡할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좀 있죠. 그래서 그런 걸잘 판단하시길 바라는 거고요. 이 어떤 거를 그리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보통 사람들 보면은 찾고 아는 체를 한다고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이렇게 하는데 뭐 테크니컬에서 이 방법은 가령 수프마트 기법은 이렇게 해라가 맞아요. 하지만은 어떤 그림을 그려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죠. 그런 거는 뭐 주식시장 잘 되는 법 여러분들 그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엄청 찾아보잖아요. 근데 그게 맞는 적이 있나요? 거의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 거잘 알면은 그뭐 뭐하러 가르쳐줘요? 지가 하지. 그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다 거짓말이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, 이 진짜 부자가 되면은요, 그 부자가 되는 법을 가리키고 있겠어요? 그좀 더, 이 좋은 쪽으로 가르쳐야죠. 가령 이제, 난 부자가 이미 됐으니까 어떤 쪽으로 도네이션을 할 것인가, 기증을 할 것인가,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멋있지. 나는 충분히 벌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, 이제는 사회에다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,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림들을, 컬렉션한 그림들을 멋있게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을까요? 라든가,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멋있는 그 주제죠.